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과 2018 프로야구의 재개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국 농축협 야구 동호인회 축제, 농협중앙회장배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배트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지난 1일 농협대학교 야구장에서 제7회 농협중앙회장배 전국 농축협 야구대회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의 60개 농축협 야구팀 가운데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4개 팀이 경쟁에 나섰는데요. 뜨거운 응원 속에서 선의의 대결을 펼친 결과 나주 연합팀이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나주! 1년 동안 회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목표는 우승입니다. 근데 목표는 우승인데 뭐 우승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회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야구 대회를 소통의 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